자, DA12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그는 뭐, 그 무슨 운동을, 무슨 스포츠를 좋아하니? 어떤 남자나 여자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했습니다. 대체 e스포츠가 뭐지? e스포츠가 뭐냐고? 네. Electronic sports죠. 그러니까 그 e스포츠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게임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럼 나 e스포츠 나가야겠다. 자, 그래서 그 남자가 축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Does he like soccer? Soccer 한번 써볼까요? S-O-C-C-E-R 오, 오케이 그래서 Does he like soccer? 이렇게 되죠. Does he like soccer의 뜻은? 예 그는 축구를 좋아하니? 그렇죠, 그는 축구를 좋아하니 Does he like soccer?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건데. He like soccer. 뭐라고? He like soccer. He like soccer. 오케이.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He like soccer.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He likes soccer.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He likes soccer. 오케이. 그래서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 해서 누가? 그는 다 축구를 좋아한다. 네? 누가? 내가 그는 다 좋아한다. 오케이. 축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그래서 이 문장에 누가 다만 우리말로 읽어보세요. 누가 다 누가 다 축구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헤이, 영어에서 누가다만 읽어보세요. He가 다 soccer. He like. He likes. 누가 그가 다 좋아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하다시 더즈죠. 오케이. 너는 축구를 좋아한다 만들어 볼까요? He likes soccer. 너는 축구를 좋아한다. 응. You are soccer. You like soccer. You are soccer는 너는 축구다 이 뜻이죠. 나는 축구야. 너는 축구를 좋아한다? You like socc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가 무엇을 축구를 다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you like soccer. 너는 축구를 좋아한다. 우리말로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you 우리말로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너는 다 좋아한다. 영어로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너 you 다 soccer. 응? 아? you like 우리말로 너는 좋아한다가 누가다인데 영어로 너는 좋아한다가 you soccer냐? 아니야, you like. 누가다, 네가 다 좋아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다섯 가지. 아니요? 누가 누가다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이에요. 아, 네 가지. 누가다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이요? 누가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네, 세 가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네가 좋아한다, you like는 하다시 사용. 하다시 더즈. 아, you likes인 모양이네요. 아니, you. 너는 축구를 좋아. 정신 차리시고요, 집중하세요. 네.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사용이요. 이건. 네.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He likes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더즈. 오케이. 네가 좋아한다는 하다시 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He
Don't like soccer?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Don't like soccer. 이게 don't like soccer로 보여요? Doesn't. 그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He doesn't like soccer. 오케이. 자, 책 문장에 누가 뭐뭐 한다가 있으면 누가 뭐뭐 한다가 있으면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고 누가 뭐뭐 하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오케이. 누가 뭐뭐 한다. 그 예를 들어서 그가 좋아한다는 뭐였어?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러면 누가 뭐뭐 한다 표현에서 he likes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니까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he doesn't 끝이에요? like he doesn't like가 되고 그가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은 he like? 아, does he like? Does he lik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다른 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는 행복하다. He happy. 가 있으면 그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표현도 있을 거고 그는 행복하니? 라고 묻는 것도 있겠죠. 그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He happy. 아, 그래요? 아. 해피의 뜻이 뭔데요? 행복하.. 아, he is happy. He is happy죠. 그래서 누가 뭐뭐 하다라는 표현에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 비동사요. 비동사니까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뭐예요? He isn't happy. He isn't happy가 되는 거고 그는 행복하니? 라고 묻는.. Is he happy? Is he happy가 되는 거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누가 뭐뭐 하니는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러면 이번에 누가 다 만드는 마지막 방법 그는 수영할 수 있다 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는 뭐뭐 한다가 있으면 그는 뭐뭐 하지 않는다도 있겠죠. 그는 수영할 수 있다에 수영할 수 없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또 뭐도 있겠다. 그는 수영할 수 있니? 그렇죠. 수영할 수 있니? 라는 표현도 있겠죠. 그럼 먼저 그는 수영할 수 있다는 뭐예요? He is a swim. He can swim이죠. 아, he can swim. He can swim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번엔 뭐예요? 양념씨요. 양념씨 중에 능력의 can이죠. 그러면 네. 그는 수영할 수 없다는? He can't 그렇죠. He can't swi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는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은? Can you swim? Can you? Can he? Swim? Swim이 되겠죠. 왜 갑자기 너는 수영할 수 있니?를 합니까?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씨니까 누가 뭐뭐 할 수 있다, 누가 뭐뭐 할 수 없다, 누가 뭐뭐 할 수 있니?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He is happy, he isn't happy, is he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일 때 He likes, he doesn't like, does he like?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일 때 He can't swim. He can swim? He can't swim. Can he swim? 요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축구를 좋아하니? 라고 묻는 표현은 뭐였다? 그는 축구를 좋아하니? Does he happy? 아, does he like soccer? 그렇죠. Does he like soccer?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되겠죠? No. Does he like soccer? 라고 물어봤더니, 오, 좋아한대요. Yes. Yes, he does. Yes, he is야. Yes, he does야. Does. 그러면 이 does를 지우고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Like soccer. He like soccer. Okay, 여기에 어디가 틀렸게? 아, like.
He likes soccer 해야 되겠죠. 안 돼, 이거. 어떤 남자가 좋아하니까 하다시 두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하다시 더즈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더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He likes soccer. 그래요.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Yes, he likes soccer. He likes. Like. Likes. Like. Likes. Likes. Likes soccer. Likes soccer. Likes soccer의 뜻은 뭐예요? 축구를 좋아한다. 그렇죠. 축구를 좋아한다니까. 무슨 시 의미의 덩어리예요? 하다스 의미의 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대신해서 모든 하다시의 대장 더즈를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Yes, he does. Yes, he does. He likes soccer. 다음,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Does she like baseball. Baseball 써볼까요? BASEBALLL. 잘 썼고요. 그녀는 축구를 좋아합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soccer? Okay. 그녀는 야구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She likes baseball. 그녀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Doesn't. 얘는 안 써도 돼요? 그녀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She doesn't like soccer? 응? Badminton이야. 베이스볼이요. 헷갈려요. 애들 발음이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하나도 안 비슷하다. 베이스볼, 배드민턴, 뭐가 비슷해? 비슷하네. 웃기시네. 자, 그래서 그녀가 야구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Does she like soccer? 소커리 아니야, 베이스볼. 오케이. Does she like baseb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어, 좋아한다니까. Yes, she does. Does 지우고 대신에 뭐 써도 돼요? He does요. likes. 야구. Baseball. Yes, she likes baseball. Likes baseball이 무슨 뜻이에요? likes baseball이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얘는 빼고 물어봤는데요. likes baseball이 무슨 뜻이에요? 축구를 좋아합니다. 야구겠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아, 비슷한 색깔. 그러면 무슨 시 의미의 덩어리예요? 하다시 의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얘 대신에 모든 하다시의 대장 뭘 써도 상관없어. 더즈. 쉬랑 어울리는 두 말고 더즈. 두 적으면 어떻게 돼요? 핵인들이 이해는 하겠지? 공부 좀 더 하고 오라 그래야겠죠. Yes, 어제 팀이 전제 팀이야. 우리 팀이 내 밑에 팀이 뻑.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badminton? Badminton 써볼까요? Badminton. T-O-N. Badminton 5번 쓰시고요. 와, 그래도 왜요? 평소 같으면 15번 쳤는데. 다른 것들 다 잘했잖아. 연습을 했단 얘기잖아. 너 이것도 조금 했는데 1랑 A. 그러니까 5번만 쓰라고. 됐습니까? 근데 여기 어딘가 틀렸는데 지금. 배드민턴 말고. Does like가 아니고 like. 야, 더즈가 앞에 나가 있네. 여기 왜 또 더즈 숨어 있어? 이렇게 되면 문장이 이상해지나? 왜? 해외인들이 어떻게 할까? 더즈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번 말해보세요. Does she likes badminton이라고 세계인 외국인들한테 얘기해보라고?
내가? 아니야? 내가 왜 그 쪽팔리는 짓을 왜 해? 해 버릴 때 나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응? 그러면 야 너 grammatically wrong 이러겠지. 그럼 어때요? 너 문법적으로 잘못 썼어 이러겠지. 그러면 뭐라고? fuck 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뭐야 강퇴당할 거야. 와 대사는 채팅방에서요? 커뮤니티에서. 그럼 한 두 개 팔면 되지. 오케이.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Does she like badminton? 그랬더니 아니래네요.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자 이번엔 doesn't 대신에 뭘 쓰는 게 아니고 doesn't 뒤에 뭐가 생략됐습니다. Doesn't. 이건가? 아. 자,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아니요, 너가 아니요고, 그 다음에 she가 그녀는이고요. Doesn't는 이, 여기에 우리말로 쓰면 배드민턴을 아, 그러면 좋아하지. Like badminton. Doesn't like badminton. Badminton이 생략된 거죠 이번에. 아니요,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하지 않아요. No, she doesn't like badminton. No, she doesn't like badmint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는 농구를 좋아해요. 근데 농구를 좋아해요? 네. 오케이. Does she... 남자, 여자 맞죠? 어, 그녀는 농구를 Does 좋아합니다. She like... Basketball 합쳐 볼까요? 오케이. basketball. 오, 그런데 그녀는 농구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does she like basketball 하면 틀리는데요. 아! does 뭐지? 빼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she like basketball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오케이. 어디 한 군데 틀렸는데요? She like basketball. 이렇게 하면 어디 한 군데 틀렸는데요? basketball인가? 이거는 스펠링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 S. 예, 그녀가 좋아하는데 하다시 두 규칙이야. 하다시 더즈 규칙이야. 더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합니까?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합니까? She 아 배드민턴 좋아합니까? Does she like badminton? 그랬더니 아니요. 그녀는 배드민턴 안 좋아해요. No, she doesn't like badminton. 그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She likes badminton. She likes 에? basketball.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 쓰기 시험. 아, 그 전에, 배드민턴 다섯 번 쓰기부터 먼저 합시다. 선생님은 회사에, 선생님 일하는데 게임하러 오셨어요? 일단, 한번 쓰세요. 오케이요. 맞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게임하시려고 준비하세요. 아까부터 또 이상한 게임하고 있던 것 같은데. 저기 게임기 있나?